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돈 버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제 뒤에 보이시죠? 101 빌딩 보시죠? 제가 101 앞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 제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이쪽에 이제 중국으로 수마따로 즉 이제 세계 무역 센터가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익시비션 홀이 있어가지고 박람 회장이 있습니다. 1년에 한 4~5번 정도 열리는 대만의 창업 박람회, 우리 말하면 이제 체인점 박람회죠. 체인점 박람회 제가 가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. 키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, 이쪽에 이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층인지, 나이층이 어떤 층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. 제가 항상 라이브로 말씀드리지만, 대만에서 하나의 식당으로 하게 되면은 노가다로 끝난다고.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, 이걸 보시면서 대만에서 내가 식당이나 카페를 해야 될 때, 체인점을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아마 불타실 겁니다. 오늘 제가 잠시 뒤에, 오늘 9월 23일이죠. 9월 23일, 오늘부터 해서 한 3~4일간 이걸 할 건데요. 첫날에 오후 시간인데 지금 제가 오전에 미팅을 마치고 오후에 이제 점심 좀 늦게 먹고 왔는데 지금 오후 한 3시가 좀 넘은 시간입니다. 평일에 오후 3시 넘은 시간에 박람 회장에 어떤 연령층들이 와서 관심을 가지는지 그걸 한번 잘 보십시오.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했던 대만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체인점을 준비 염두에 두고 프랜차이즈를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. 잠시 뒤에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.